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가 한인 이민 관련 다큐멘터리를 소재로 한인 디아스포라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은 진행된 토크쇼에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참여해 제작 과정에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가 주최하는 한인 디아스포라 토크쇼가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토크쇼에는 지난해 제작되어 로컬과 한인 사회에 큰 관심을 끌었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학센터 백태웅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어제 토크쇼에는 KPF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퍼즐과 위대한 유산 사진 신부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소개되었으며 KBFD의 제프정 사장과 제작을 담당했던 이정태 PD,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에서 자문과 고증을 맡은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 이덕희 소장이 함께 출연해 다큐멘터리 준비 과정부터 역사 다큐멘터리의 의미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또 오늘 진행된 한인 디아스포라 토크2에서는 지난해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제작된 무지개 나라의 유산 제작자 원진영 감독과 하와이 한인 이민연구소 이덕희 소장이 출연해 제작 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 한인 디아스포라 토크쇼는 다음 주 한국학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